아 이거는 씻고 나서 그냥 안 말려서 그렇겠어. 자, 문장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의 뜻은? What의 뜻은 무엇? What? 무슨? 바뀌었어요, 저거. 어? 왜 바뀌었어요? C의 뜻은? C의 뜻은 뭐뭐를 보다. 무슨 C예요?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무슨? Do. Okay, 그러면 너는 보니 말고 너는 본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Do you 표현해요? see? 그렇죠. 자, 너는 본다라는 표현은 뭐다? You see. 근데 너는 보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두를 꺼내서 넌뭘 보니라는 표현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보니? What do you see? 그 다음에 in the living room의 뜻은 In the living room에는 뜻은 거실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네,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네. 어디에서? 거실에서 네. 너는 무엇을 보니? What do you see?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앞제비 씨 앞제비 씨, 무슨 뜻을 가진 앞제비 씨예요? 이는 뭐뭐 안에 뭐뭐 안에 앞제비 씨 뒤에는 무슨 씨와 온다 했어요? 하다시 이는 아니고 하다시 아니었어 그래 아저씨 아니었어 하다시였나? 더 리빙룸의 뜻이 뭔지 살펴보면 될 거고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더 리빙룸의 뜻은 뭐고? 그 거실 오케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예요? 아 거실 What? 무슨 시예요, 그러면? 다시는 아니고 양념씨 양념씨. 양념실 아니었구나. 그래. 양념씨. Where can? 안 돼. Should. 양념씨 여기 있고요. 아닌데. 아, 이름 씨. 무엇? 거실? 어디? 거실에? 무엇 안에지? 하다 안입니까? 어떤 안입니까? 어찌 안입니까? 무엇 안입니까? 그래서 양념씨, 아니 앞제비씨 뒤에는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이름씨가 오고 합쳐져서 어디? 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네. 오케이, 거실에 뭐가 보이는지 물어보는 네.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뭐지? 계속. What do you see in the back? 잠시만요.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See in the bathroom. 오케이. 네, 계속해서.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 see a sofa. Table and a television. 요 뒤에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iving room. 그렇죠. 뭐라고요? Living room. 아, living 아, room이에요. the living room. 어디에서? 아. 더 리빙 룸만 넣을까요, 여기다가? I see 아니요.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더 리빙 룸. 아. 이미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 다 어디에서 볼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거실. 거실에 소파 있고, 탁자 있고, 그 다음에 TV 있죠.
네.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고요.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What is it? 어? What is it? What is it? 넌 거실에서 뭐를 보냐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뭐 What is it이야? 그것이 뭐니? 그랬더니 나는 소파, 탁자, 텔레비전을 본다. 그거 뭐야? 그랬더니 아, 난 소파, 탁자, 텔레비전을 본다. 이렇게 대답하냐? 넌 거실에서 무엇을 보냐? 나는 거실에서 소파, 탁자, 텔레비전을 본다라고 대답하겠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답답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랬더니 대답이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생각 좀 불러주세요. 텔레비전 In the living room. 계속해서 다음 뭐지? I see a window, bed, a bed, and a closet. 오케이. 저건 어디지? 옷장이. 아, bed, in the bedroom. bedroom인가? bedroom 아닌가? 침대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보이는 물건들이야? 침실에서 보이는 네, 것들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This in the bedroo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했더니 I see a I see a window, a bed, and a closet. 클로젯 In the in bedroom. the bedroom.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있다 표현입니다.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뭐지? 거기, 거기. 거기에, 네. 거기로 하고 또 뭐? 또 해야 돼, 또. 아무 뜻 없음. 아, 맞다. 그래. 대신에 그렇대요. 뭐? 비동사랑 같이 쓸때 비동사의 뜻을 이다 있다 중에 있다로 만든다. 비동사의 종류. M is R. 중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은 is야? 누가다? 미러. 에? 누가 다요? 누가다? 뭐 거울이 있다. 다. 누가 거울이 다 있다. 네.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고 한다? 주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얘가 주어에 해당되고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니까 거울이 있다고 할때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it은 뭐랑 같이 사용해? 그래서 여기에는 됐습니까? 만약에 벽에 거울이 두개 있으면 뭐라고 해야 했을까? There is two mirror on the wall.
인가? 대 어리구나. 어리지, 그래. 두개 넘으면 어렸어. 어리였지, 그래. There are two mirrors 아, on the 쓰가 보는구나. wall. 이라고 해야 됐겠죠? 네. Two mirrors.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얼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헤이, 이거 뭐야? 앞제비씨 헤이, 뜻은? 뭐뭐 위에 뭐뭐 위에. 뭐 위에란 뜻도 있지만 이 위에는 뭐뭐에 접촉해서 붙어 있는 위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이가 책상 위에 있다든지, 아, 예, 선풍기가 벽에 붙어 있다든지, 저런 등이, 예, 등이 천정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뭐입니다. The wall 뜻은 뭐고? 그 벽. 무슨 시야? 이름 씨.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런데 on the wall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On the wall은 where? 어디에 거울이 있대? 벽 위에. 맞습니까? 오케이. 거울 하나가 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뭔가 계속해서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는 근데 어느 장소일까? 이 장소는. 여기요? 어디지? There is a mirror on the 화장대? wall. 뭐 여러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뭐지? 아, There is a mirror 베트룸. on the 아. wall in the bathroom. 일수 아, 있나요? 네. 화장실에 있는 벽에 거울이 하나 있답니다. 화장실에 있는 벽에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in the bathroom.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in the bathroom. There is a book beside the wall, beside the desk. 에? 위에구나. On the desk. There is On the a book des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In the library. 오, in the library 괜찮네. 근데 집이라면 책방. Bedroom. 헤이, 그렇지. 됐습니까? 네방 있어? 네 없는데요? 방 따로 있어? 없어? 없는데요? 어, 북,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잇 시죠. 그러니까, 얘몇 가지 뜻이 있다고?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거기에 아무 뜻 없음. 거기에 하고 아무 뜻 없는 대신에. 네, 비동사의 가, 무슨 뜻을 뜻이 얘기한다? 있다 중에 무조건 있다로 하게 된다. 무조건까지는 아니고요. 무조건 아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에 참책세 권이 있으면 There are three books on the desk. 있습니까? There are three books on the desk. Three books 안만 길어봤자 Three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y 안 걸려. 계속해서 There is a 우리? 잠깐만, 변기가 뭐였지? 토일렛. 토일렛. 뭐라고? 처음부터.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세면 대가 sink. There's a toilet beside the sink. 변기, 화장실이잖아. In the bathroom. 화장실 아닌가? 당연한 거야. 변기가 뭐 그럼 거실에 있겠냐? 변기 몇개 있어?
경기 한 개. 그래서 there is. is 됐습니까? 경기 두개 있으면 재밌겠다. 어우.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There's a closet beside the desk. In the bedroom. 인더 베드룸. 됐습니까?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